말씀하십시오, 주인님. 나이스. 와. 와, 우리 팀 설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판은 미드 피들 스틱 대 카사딘 라인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트하, 카타. 아, 오늘도 인사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유튜브 테디스틱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고마워요. 지금 새벽 1시 20분인데도 많이 올라오네. 감사합니다. 미드 정글이 듀오라니까 살짝 불안하긴 한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룬 특성은 좌측 화면 보시면은 네, 자세하게 나와있고요. 철교하드 박혔으니까 난 여기다 막아볼까? 아니다, 와다 껴놨다가. 아아 잠깐, 이거 맞아주면 안됐는데. 에헤이. 오잉? 띠용. 바텀이 뭐야? 어, 라칸이 안 들어왔구나. 어? 다시 하긴가 보다. 아, 하긴 근데 사실 카사딘 라인전 상대하기 싫었어. 카사딘 너무 더러워, 챔피언이. 그리고 마침 미드 정글 듀오라니까 또 미드도 엄청 와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여기서 들어오면 진짜 갑분싸 되는 거임. 진짜 갑자기 아! 와, 킹분싸. 와, 진짜 들어왔네? 와, 정말 들어왔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우, 예. 잡았는데? 아, 어? 같이 잡았다. 오우, 게이득인데요? 뭐 하는 거지? 얘 플래시?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아이템들을 잘 살 수 있게 됐어요. 앨리스 침묵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 불쌍하게. 그거 딜교환만 좀 해놔줘요. 이렇게 풀은 있음. 풀은 있음. 풀이 있는데? 어? 설마. 진짜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정도만 해줘도 솔직히 난 라인전은 편해져서. 아, 나 한국말 써. 한국어 써버렸네. 괜찮아. 뭐 어차피 병만장 저 사람 나인 거 알아서. 아, 한국말을 안 쓰는 이유가 제가 이 아이디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랑 제 방송 보시는 분들밖에 몰라서. 아쉬워요. 아, 진짜.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영어를 좀 많이 써요. 사실 나도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들이 말 거는 것도 귀찮고 또 미드피드를 한다 그러면 또 애들이 뭐라 해. 와, 이분 지능적으로 미드 경험치 뺏어먹는 거 봐라. 콩콩이로 평타 전제 계속 꾸준히 넣어주시고요. 요거 빠질 때, 이게 카사딘을 상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어둠의 바람을 잠깐만.
설정하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 알았는데 이거는 내가 실수했다. 카사딘 상대할 때 초반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평타 견제를 꾸준히 넣어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로 뭐야 너무 개구리하네. 3레벨에 저걸 다이브를 친다고? 그쵸, 보호막 때 2를 날리면 안 돼요. 그러면 딜 교환해서 무조건 밀립니다. 근데 보호막 때 안 날리잖아요? 그럼 웬만해서 딜 교환 안 밀려요, 카사딘 할 때. 그리고 특히 저런 식으로 기발 카사딘 들고 올 때 웬만하면 안 밀립니다. 저걸 어떻게 다이브를 칠 생각을 했지? 뭐야, 나 미아핑 찍었어. 안 찍었네. 미안. 아군이 당했어. 좀 별로 안 좋은 걸? 아군이 당했습니다. 소환사 한 명의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탈주까지 완벽한 3위일체다. 갱당하고 탈주까지. 왜 이거 안 와줬지? 이거는 죽겠다. 빨대가 1레벨이야 하필이면은. 빨대 2레벨 찍어놓을걸. 그럼 살았을텐데. 정글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네. 정글이 하는게 1도 없네요.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 방금 스톱만이라도 놓고 갔으면 좋았을텐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앨리스보다 발이 느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앨리스는 기동신 신고 돌아다니는데 우디르는 기동신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성장이 뛰어나다 그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네요 보면은. 나 이제 못 이기는데. 아니 이 타이밍이 타이밍도 참 그지같네. 아빠 이거 미드 다이브 치는 건가? 아, 한 마리 나쁘지 않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이거 끔찍하네.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계속 빨려. 아 이거 근데 탑은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누구 캐리지? 내가 캐리해볼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오우 카사딘 9레벨 뭐야 라인까지 개구대기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방금 삼거리에 와드 있었던 거예요. 적팀 애들 눈치 깠으면 모르겠는데요. 근데 애초에 제가 크게 돌았어가지고 못 벗어나요. 애초에 동거 자체가 크게 돌아가지고. 눈치채도 이미 빠지고 있었던 게 여기쯤에서 빠지고 있었던 거라 내가 요렇게 돌아가면은 무조건 다 잡지. 애초에 눈치를 챘다고 해도. 와 우리 팀 설계. 니만 안 하셔도 돼요. 나 혼자 먹게 해주라. 설계 이뻤다. 이거는 타워를 밀 수 있을라나? 아 점화 쓰지 말걸. 점화 안 썼으면은 나 이번에 카사딘 킬각 한번 볼 수 있는데. 점화 쓰지 말걸 그랬다. 처치했습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먹었네? 이거 어떻게 먹었지?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봤는데 카사딘이 인장이 10스택이었네? 어 이거 잘하면 킬각 나오겠다. 궁 한 번만 쓰면 킬이다. 나이스. 허, 이걸 전멸을 사용한다. 어, 전멸 좀 아깝긴 하다. 나 공포랑 침묵 잘 연계해놨었어가지고 타이밍 괜찮았는데. 그래도 나이스. 이게 카사딘을 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약간 AP 챔피언들을 얕잡아보는 게 있어요. 카사딘이니까. 카사딘 패시브 자체가 마방 그것도 있고 마법 피해량 감소도 있고 하니까 얕잡아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아! 오 야스. 여기 엘리스. 카사딘 초식이 있어요. 네 봤어요.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야 카사딘 속피에서 방금 전에 본 사람 어이가 없네. 카사딘 속피에서 미니언한테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어요. 저거는 포기하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존말이 머지 않았어. 님이 먼저 나가야 돼요. 이게 뭐해? 왜 나보고 먼저 나가래? 어이가 없네. 얘 나보고 먼저 나가라 그래? 아! 말씀하십시오. 처치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성남자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쟤까진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맛있어. 달달하고만. 조냐를 천천히 올립시다. 이 판은 내가 봤을 때 조냐를 먼저 올리는 거는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카사딘이랑 약간 좀 비슷하게 요렇게 갑시다. 왜냐 지금 제가 잘 커서 제가 캐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아 헤르메스를 이제 신었다 이 말이야.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이 멍청아. 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나 미드 가야겠다. 아 저거 맞아줄걸. 아 이러면 미드 갈걸. 에이씨 에라이 나 여기 왜 올라왔니? 네 조냐가 AP가 75에요. 75 AP 75 방어력 45.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갑분 싼데? 잠깐만 뒤에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난 이걸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 이걸 왜 나한테 그래. 아! 아! 자 여러분들 제 시청자는 귀보시 아닙니다. 방금 그 플래시로 모든 것이 입증이 됐네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개 쪽팔려. 네. 네 인사해줘서 고맙습니다. 빠지. 처치했습니다. 세상에 이걸 이렇게 입증을 시켜버리고. 중요 아끼자. 그렇지. 뭐 또 들어간다. 잠깐만 이거 나 죽었어. 침묵 걸어놨어. 와 이게 바로 공포 침묵 빨대 나이크지 깽깽이들아. 나 150원만 어디서 벌고 싶은데. 150원만 이거 먹으면 150원이 되긴 하는데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일단 좀 빨자.
저거 룰루가 딱 라인 먹으면은 1번 딱 쓰고 됐어요. 이제 도망가요. 왜냐면 1500원이 모렐로 노미콘이거든. 1500원짜리가 모렐로 노미콘이라 이걸 사놓으면 좋죠. 나 불 먹고 가고 싶은데. 아 얘네들은 나 없어도 이미 잘 큰 애들이라서 딱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여유롭게 근데 금강상도 19경이라고 여유롭게 먹고 갑시다. 사람이 여유를 잃으면 안 돼. 어 잠깐만. 나 뭔데? 어 잠깐만 나 멀리 있는데? 우와! 나 방금 봤다. 우리가 강타 더 빨리 쓴 거. 나 방금 봤다. 강타 썼는데 300 남았었나 그랬어요. 나 분명히 봤어. 썼는데 300이 남았어. 썼는데 300이 남았어. 근데 우리가 먹었어. 아닌가? 앨리스가 먼저 강타를 쓴 건가? 19점. 다음 판 이기면은 승급이네요. 한번 마지막 그것만 볼까요? 일단은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룬 특성은 요렇게 들고 왔습니다. 카사딘이기 때문에 확실히 요렇게 들어서 좀 평타 견제 넣으면서 했는데 아 6레벨 전에 앨리스가 좀 많이 봐줘가지고 조금 피곤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앨리스가 더블킬 준 덕분에 그래도 좀 편하게 버틸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리고 외전편을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분명히 네 안녕하세요. 분명히 우디르가 강타를 썼는데 300이 남은 것 같거든? 이거 사실 확인 들어갑니다. 분명히 강타를 썼는데 아니야 둘 중 하면 확실해요. 우디르가 썼거나 앨리스가 썼거나 둘 중 하나는 확실한데 아 너 벽풀이야? 그거 기억 안 나는데? 카이사가 먹은 거 보면은 어 잠깐만 너무 빨리 갔다 미안해. 자 스펠 보세요. 일단 둘 다 강타 있습니다. 잡았다요 놈. 잡았다요 놈. 녹화를 종료합니다.